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2019년 제1회 전기 산업기사, 전기 공사 산업기사 공통 문제, 산업기사 문제예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죠. 직렬 콘덴서라고 했단 말이야. 자, 직렬 콘덴서 역할이 우리가 선로에는 리액턴스가 뭐죠?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그래서 XL. 자, 여기다가 직렬로 콘덴서를 찾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얘가 바로 직렬 콘덴서야. 그러면 직렬 콘덴서를 찾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치합성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 XL에. 원래 유도성 리액턴스 앞에 J가 붙죠.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는요, 마이너스 J란 말이야. 즉, 참고적으로 ZL은 우리가 J 오메가 L. 그래서 플러스 J가 되는 거고, ZC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해서 J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각각 얘는 J의 XL을 표시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J의 XC로 표현한 거잖아요. 즉, XL 마이너스 XC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보호가 마이너스냐? 이 원리 이용하면서. 결국에는 직렬 콘덴서 설치했다는 얘기는 리액턴스를 갖다가 우리가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현상을 옳은 것은 보기가 전부 다 틀리고 하나만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부하 역률을 계산한다. 우리가 부하의 역률을 계산을 하면 역률이 떨어진 이유가 이 부하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부하가 유도성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병렬로 콘덴서다는 거지. 그죠? 따라서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콘덴서를 직렬로 달아야 하는 게 아니고 콘덴서를 병렬로 달아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부하의 역률을 계산한다는 틀린 내용이고, 근데 선로의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제가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선로의 전압강을 줄일 수 없다. 리액턴스가 감소하면 우리가 전압강 삼상일 때 루트3에 뭐 i에 r 코사인 세타 x에 사인 세타에서 이거 리액턴스 x가 감소하니까 전압강도 같이 감소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야. 4번에 계통의 정태한 정도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안정도 구하는 식. X분의 EF, ER의 사인 세타. 이 식에서 직렬 콘덴서 설치해서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면 안정도는 반대로 좋아진다. 그죠? 예. 따라서 정답은 4번에 계통의 안정도를 증가시킨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2번 문제.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 문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이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가 비접지가 있고, 두 번째가 저항 접지가 있고, 세 번째가 직접 접지 있고, 네 번째가 소리액터 접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네 가지 접지 방식이 목적이 전부 다 틀리죠.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본 거냐 이거지 도대체가. 지금 문제에서 비접진지, 저항 접진지, 직접 접진지, 소리액터 접진지 지금 문제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접지 방식이냐? 근데 사실 요네 가지 방 보면은 전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문제에서 어느 접지 방식인지 주어지지 않았다 했을 때 우리나라 한전에서, 우리나라 개통, 한전에서 어떤 접지를 채용하느냐? 직접 접지. 그럼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느 접지 방식이냐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직접 접지 기준하시면 돼. 지금 문제처럼 접지 방식이 어떤 접지냐? 문제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쓰고 있는 지금 직접 접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접지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이상 전압이. 이상 전압이, 예, 낮기 때문에. 전압이 상승분이 적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얻는 효과가 뭐냐? 절연 레벨이, 절연 비용이, 예, 싸진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개통해서, 직접 쓰는 이유가 절연 비용이 싸게 해서 개통 설계를 좀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 문제 정답은 이상전압의 발생 방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에서 특별한 접지 방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준 접지 방식은 우리나라 채용하고 있는 직접 접지를 기준 삼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